OOTD가 좀 반짝거리지 않나요? 남녀 구분 없이 착용 가능한 중성적인 디자인, 고대 그리스 원형 신전,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된 툴루스 컬렉션 목걸이입니다. 고전 건축의 미학적 코드를 재해석하여 포이베 브랜드의 시그니처로 불리는 디자인이에요. 조화로운 비율, 입체적인 볼륨감, 간결한 라인,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전통적인 노하우까지 더해져서 그런지 정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제작 진행 과정을 하루하루 카톡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서비스 정신까지 안 반할 수가 없어요. 매력적인 이 목걸이는 연예인들의 목걸이로도 유명한데 아이돌 재찬, 배우 김민기, 구준애, 그리고 펜트하우스 로건리가 착용한 목걸이이기도 해요. 저 펜트하우스 완전 팬이거든요. 시리즈 다 봤어요. 어때요? 오늘 블랙미니 원피스와 잘 어울리나요? 그럼 툴루스 클래식 넥클리스와 함께 오늘의 서울 근교 핫플로 가볼게요. 주차장 짱 넓어요. 우리 자리는 이런 뷰입니다. 앙버터랑 쪽파랑 약과 크로네. 크로네. 아니 왜 여기를 들어갔어? 아니, 너무 조사장인데? 먹기 편하잖아. 다 조사졌어요. 약과 있어. 이분들 귀엽다. 뭔가 전원주택 느낌 난다. 외국 같아. 어, 양아. 양아. 귀여워. 고양이가 낫네. 그림 같다. 호텔 셰프 장인이 하는 한식당. 아기자기하고만. 저희는 비빔 석갈비 세트랑 동치미 단품을 시켰습니다. 좀 얌전하네. 잘생겼네. 11살. 안녕. 이 반찬 특이하네. 오, 이게 동치미 비빔. 제가 엄청 신선해요.
양말이 약간 두꺼운 것 같아. 같은 면이야. 오늘은 왕궁이다, 왕궁. 응? 이보이 후기 썼더니 커피 원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도 주셨어요. 이번 주말도 끝!